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울림 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음악 여행을 떠났습니다.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.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행주교회가 네 번째 교회를 헌당했습니다. 한 장로의 헌신으로 낡은 예배당을 철거하고 새 예배당을 세웠습니다. 잠시 후에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.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건강관리의 중요 요소를 짚어봤습니다.